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쓴 우리들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찬송가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마음이 연약한 분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역자,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성 사모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장례 일정 그리고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주여,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울과 또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 권면하여 주고 또 돌보아 주고 붙들어 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오래 참음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정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인간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치료와 회복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을 주님 말씀 좀 있사오니 주님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구청 없으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성 사모님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주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생일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로 약해지신 분들, 또 마음이 신앙이 약해지신 분들,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실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목사님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몸의 모든 연약한 분들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순성 사모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우리 가족들, 유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일정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앞선 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 정말 필요한 소원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의 힘은 그 일을 다시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나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그 건너야 했을 그 장애물 방해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했던 일이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이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라 때였습니다. 2차 포로 당시 귀환 당시 돌아갔던 에스라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도시국가의 왕들에 의해서 그 에스라의 노력이 모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모함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이 에스라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여러 지방이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다시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치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주위에 있던 왕들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입니다. 이 왕은 그 상소문을 읽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감시하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일어났던 시대, 그 일을 명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필요한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얼마 전까지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 보신 것처럼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생각을 한 왕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그 이유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묵도입니다.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즉시로 순간적이지만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그 내용들, 속사정을 말하고 설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분명 소리 없이 드려진 기도였을 것이고 짧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절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조금 넓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신의 근심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수심이 얼굴에 드러나게 됐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왕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에스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그 왕과 가까운 사람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마음대로 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왕이 정말 그를 아껴서 괜찮다라는 표시에 그 금홀,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가 왕비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굴에 어떤 다른 기색이 보이면 왜 저 사람이 얼굴에 사색이 되어 있는가, 왜 근심의 표정이 있는가 의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물었기에 바로 대답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주님,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나의 말로 왕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드렸던 묵도, 그 짧은 시간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급한 기도라 할지라도 절실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간 시기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앞에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읍이 정말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슬르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만 기슬르월은 12월이고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간의 차이가 있었죠.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뭐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는 먼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했겠죠. 그러나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준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느헤미야가 청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죠.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성벽을 채관할 때 필요한 재료들, 제목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물론 기도했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동시에 세웠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벽을 세워야 하는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방해꾼들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피해야 할 두 극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피해야 할 한 극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만 하고 계획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존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실천력을 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청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것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모든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요구를 들어준 데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헬라인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에 의해서 그 이집트에 헬라인이 지지하는 정권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이 헬라, 즉 그리스와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가 헬라의 편에 선다면 이 바사로서는 너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위협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을 하고 성벽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사 입장에서 보자면 느헤미야는 외국인임에도 높은 관직에,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이면서도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의 어떤 지식, 지혜, 경험 그리고 충성심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기에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총독을 하면서 거기에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성벽을 쌓는다면 바사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여서 사람을 움직였고 상황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 급박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절실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신,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함께 실천하고 계획하는,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상황 속에서 그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였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기도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알아야 할 곳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고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정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 아닥사스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움직이게 함을 믿습니다. 주여, 그런 능력을 갖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움직이고 일이 되게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 압니다. 그 기도에 힘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상황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는 준비와 계획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 주님의 손에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